기록이 하나 남아있는데 네. 항일운동가 5,000명이라는 분의 기록인데 소존매 네? 말이 좀 충격적인데 들어봤어요 나는 네, 읽어볼게요 네. 소음경으로 만든 매 끝에 납을 달아 엉덩이를 치면 나? 그 납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가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했다 그 정도 강도로 때린 거예요 이건 현재는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모양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진짜 혐오스러울 정도로 혐오스럽다. 그게 바로 엽기라는 거죠 아니 일본 진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구한 거 아닙니까? 자나깨나 조선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만 연구하는 일지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소에게도 사람에게도 할 짓이 아닌 거네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도 이것의 야만성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태형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조선은 민도가 낮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조선 민중의 어떤 의식이 낮기 때문에 태형을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민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렇지 않게 한국인의 민도가 낮다라는 너무 많이 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야말로 자학사관인데 민도라는 말 쓰지 말아야 돼요, 사실. 네. 민도가 낮으면 교육을 시키든지 시스템을 좋게 만들든지 이런 게 정상이지 왜 때려요? 참 어처구니 없네.